여러분들 여기서 문득 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네, 저도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님 말씀대로 희망을 품고 스스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정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분권은 당연히 화두인데요. 황종민님께서는 지방분권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총리님께서 생각하는 지방분권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는 있었지만 집행된 것은 1990년대에 이제 집행이 시작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의원이라는 게 우리 건국 초기에는 잠깐 있었는데 없어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 제 기억으로는 1992년 뭐 이렇게 이제 지방의회도 만들어지고 지방의원도 선출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방 분권이 계속돼가는 그런 일이죠. 또 옛날에는 군수의 직급이 사무관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 지방 군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직급이 거의 장관급인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지 않습니까?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방만 권한이 강화되고 또 상대적으로 중앙이 약해지면 거기에 또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이, 중앙과 지방이 권한이 잘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되고 또 분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험해 보면서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 이 정도도 괜찮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지방 분권이 더 강화되면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정말 지방 분권은 행정 분권인데 그 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왜곡이 돼가지고 어떤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지방 분권의 강화가 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측면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지방 분권,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성과 감성의 전화로는 필히 소통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진심도 예,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총리님께서는 자유세력 또는 우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혹은 어떤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좀 더 좀 치밀하게 또 깊이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이 없이 빠진 데가 없이 그렇게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국민 속으로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대중의 생각과 언어를 익힐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주변에서 제 말을 들어보면 꼭 말하는 것도 공무원 보고서 쓰듯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결국 대중의 언어 또 대중의 정서 이런 부분들에 좀 생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막 국민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의 언어 또 국민들의 정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국민들의 정서라고 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죠. 알면서 또 바르지 못한 것은 같이 또 고쳐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는 것조차 모른다면 그러면 율로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분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소통의 방법들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잘 못하면 아주 중요한 방법은 벤치마킹입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물론 법에 위배되지 않게 저작권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따라하면 거기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역량과 내 역량이 합해져서 우리의 역량이 또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적인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벌레 소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아주 좋긴 해도 뭐 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주안점은 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하려고 하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많이 듣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많이 많이 벌레소년의 노래를 들어주세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욱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우리가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약소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약소국이라고 하는 생각 또는 말씀하신 대로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먼저 안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게 또 있지도 않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계와 함께 가기 위한 노력 이건 필요하죠. 우리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세계와 함께 가기 위한 이런 노력 이런 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은 국민들이 단합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돈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만 모으면 되는 거니까 단합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이 잘하는 거 뭐 따라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아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키워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것들을 뭐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이죠.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가서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할 말 마음 놓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죠. 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 한국인 상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한국인 상을 세계 속에 좀 심어주고 나눠주고 퍼뜨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 해보지 못한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나눠주고 그래서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이런 노력들이 좀 병행되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감동입니다. 이번 질문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는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글쎄요. 남편을 만났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결혼할 때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때가 가장 기뻤고 행복했고 지금 벌써 뭐 30몇 년 됐는데 우리는 하여튼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아이고. 좋죠? 행복하게 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례도 가끔 써는데 주례할 때 주의 주는 거 하나가 뭐냐면 싸우지 말라. 싸움은 버릇이 된다. 한번 싸우면 그 다음에 또 싸우는 거 어렵잖아요. 싸우지 말자. 그리고 만약 싸우면 내가 주례 취소한다.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결혼할 때가 제일 행복했고 가장 슬펐던 순간은 우리 딸을 시집 보낼 때 가장 슬펐어요. 제가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그 결혼식장에서 막 이 눈물을 보였어요. 목이 메더라고요. 이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건강입니다. 그렇지만 뭐 슬프긴 하지만 더 기쁜 네,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성이 됩니다. 저는 행복했던 순간이 남편을 만난 거였는데 불행히도 저는 자주 싸웁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이 세계 최악으로 핍박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일관하는 이중적인 자들이 많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총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죠. 이거는 뭐 누구도 그렇게 그걸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최고의 인권 침해국이 바로 우리 지척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상처는 드러내야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 숨겨놔서는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드러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인권을 생각하면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참 사는 방식이 참 다르구나라는 거죠. 네. 네. 북한 통일이 되더라도 인권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진정한 통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양극화가 재난적 수준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시장경제에 가는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일각의 지적 속에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께서는 양극화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전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양극화라는 용어, 이건 대립적인 용어다. 이런 걸 사용함으로써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로 볼 것이 아니라 격차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양극으로 나눠놓고 보면 둘이가 싸워서 한쪽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격차는 많이 있지만 양극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일방을 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양극화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정말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고 이런 점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오용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양극화 문제, 소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유가 있는 분과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국가와 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 되고 또 정말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뭐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할 일이 사실은 있다고 보였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눔과 돌봄,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도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분들도 같이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사람도 투여를 하고 또 재정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양쪽에 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격차의 문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장관 총리 시절에 이제 그 현장 방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다, 어려운 분들도 이제 그 찾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은, 그분들은 크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발언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나라가 워낙 잘해주셔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렵고 불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분들이 전략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지공무원이 같이 가니까 내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시사를 받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박수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배고프다. 저는 이럴 때 살아있으면 목소리에 뒷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배고프다. 배고프세요? 네,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굉장히 떨었었는데 지금 풀리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조은님, 멘토로서 선진 강국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갖추기 바라시는 비전과 덕목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미래를 보자. 지금 내 주변에 보면 힘들어요. 힘 안 납니다. 미래를 보면 꿈이 생겨요. 힘이 납니다. 뭘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돼요. 미래를 보자. 또 한 가지는 세계를 보자. 세계.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속에 한국이에요. 뭐 외국어를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통종합영어를 17번 본 사람입니다. 정통종합영어 여러분 아세요? 근데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뭐 비프령 명사 해가지고 달달달달 다 외우고 시험은 100점인데 말은 못하고 들리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쉬운 넘어가가지고 파고들 외국인 학원에 가서 청취반 듣고 있었어요. 우리 저 꼬마 검사하고 같이 내가 차장 검사인데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고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미래를 보자, 세계를 보자.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래서 도전해라. 도전해라.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얻어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매력도 생기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이죠? 근데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쓰러지면 어때요?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여기 아마 30대 이하인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나는 회사, 입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라 20번 떨어졌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꺼려하는 거예요. 취업률 통계하다 보면 취업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 통계도 안 잡혀요.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100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년을 사신다고 한다면 한번 시계로 보세요. 시계. 하루 24시간으로 본다면 30세가 아침 6시예요. 우리가 100세를 산다면 30세가 지금 내 시계로만 한다면 아침 6시라니까요. 새벽이에요. 새벽. 실패했어도 이제 일어나서 눈 비비고 밖에 나가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